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파도입니다. 오늘은 여기 제가 그린 그림, 이 파도 소녀를 가지고 제 그림이 들어간 파우치를 만들려고 해요. 준비물에는 요 실크 스크린 재판, 그리고 잉크, 요 스키지, 이렇게 밀어주는 스키지하고 여기 또 마스킹 테이프를 저는 준비를 했는데 아무 테이프나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파우치, 찍어줄 파우치 필수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고요. 저는 이 판하고 그리고 이 스퀴지, 여기 잉크 이거 세 개는 CMYK 플러스라는 사이트에서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. 이렇게 그림 일러스트 파일을 업체에다가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저한테 오고요. 그리고 여기 겉에 테두리는 마스킹 테이프로 좀 대충 칠하긴 했는데 잉크 새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두리에다가 테이핑을 먼저 해줬습니다. 그리고 요 밀대 쓰기 전에 잉크가 묻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겉에 정도만 테이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실크 스크린을 막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야매 실크 스크린 한번 해볼게요. 결과물만 잘 나오면 되니까요. 틈만 일단 막아주는 형태로 테이핑을 해주겠습니다. 잉크는 이렇게 수성 잉크 파란색을 샀어요. 요 그림 제키 컬러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파란색으로 샀습니다, 저는. 그리고 이 판을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하는 게 여러 개를 찍을 때는 훨씬 편해가지고 이거를 바닥에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요. 이런 식으로 다리처럼 만들어주고 중간에다가 고정시켜줄게요.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들었다 놨다 고정이 되겠죠? 그다음에 혹시나 이게 이 뒷면에 또 잉크 혹시 새 나가서 묻을까봐 이게 좀 얇은 천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색깔이랑 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냥 일반 종이에다가 한번 찍어볼게요. 집에 있는 그냥 A4지에다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중간을 맞춰준 다음에 이런 나이프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뭐 판때기 좀 판때기 같은 거뭐 숟가락으로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이런 게 나이프가 있으시면 나이프를 쓰시면 되고요. 요 잉크를 떠가지고 좀 잉크는 양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한요 정도 바른 다음에 덜덜 처음 밀어보는 덜덜덜 각도는 한 45도 정도 한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각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잉크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여러 번 해보면서 감을 잡는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제가 해봤는데 갑니다. 한두번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오잘 됐네요. 요 파우치를 찍으려면은 파우치 어느 위치에 찍을 건지 정한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을 테이프 같은 걸로 표시를 한 다음에 하시면 좀 균일한 위치에 찍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테이핑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재판을 좀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튀어나오네요. 밑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좀더 올려야 되는데 여기 막혀버려가지고 이거를 살짝 접어서 위치를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. 잉크를 다시 떠서
내려보겠습니다. 오, 완전 잘 됐어. 대박. 한 번에 이렇게 잘하자니. 완전 대박. 딱 원하는 위치인 것 같아요, 제가. 이렇게 완성된 거는 자연 건조 시켜주시면 돼요. 수성 잉크 같은 경우에는, 밑에도 찍혔다. 이런. 와, 이렇게 밑에, 안에, 이게 엄청 얇은 천이어가지고, 안에서도 엄청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. 와, 종이 안 깔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둬주시면은 자연 건조가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. 조여볼까요? 조이면 약간 이런 느낌? 이나 귀엽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시키면 될것 같아요. 말리대는 쭉 펴가지고 그냥 자연 건조 시켜주시면 됩니다. 좀 빨리 말리고 싶으면 헤어드라이기를 세워주셔도 돼요. 뒤에 묻진 않겠죠? 묻진 않았어, 아직.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찍었고요. 중간에 한번 그 잉크가 막힌 부분이 있어가지고 원래 지연제를 물감에다 섞은 다음에 발라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찍었더니 중간에 한번 구멍이 막혀가지고 뒤에 물티슈로 그냥 급하게 닦고 마른 휴지로 다시 닦고 다시 찍어줬습니다. 다음엔 지연제 바르고 찍어야겠어요.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테이프를 다 떼가지고 깨끗이 씻어주면 됩니다. 씻을 때는 스펀지 사용해가지고 씻어주시면 돼요. 이거 판이랑 저 나이프랑 스퀴지랑 다 씻고 올게요. 저는 총 10장을 실크를 찍었는데요. 많이 찍었죠? 이렇게 가지고 조금씩 실패한 것도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색깔도 되게 예쁘고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림 그린 거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파우치 만들어서 선물해도 좋고 판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내용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. 아, 귀엽다. 여행 갈때 안에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녀도 좋을 것 같아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저희 같이 그림 그려요. 안녕.